오, 고미? 아, 안 보고? 슛! 오! 야! 이거 씨! 야 이거 4상인데? 와. 아 왜 그래? 너 알고 준 거잖아. 아 왜 그래? 아론드 얼마예요? 와 근데 이건 좀 귀하네요. 사상 아론드는 일단 처음 보네요 저는. 2억은 할 것 같은데? 매물이 좀 많아도 2억 할 것 같아요. 어! 오! 다크 드래곤 천재타 먹었는데? 이거 상업 나오면 좀 맛있거든요? 힘 3, 물방 80. 슛! 아, 잘 나왔네. 잘 나왔는데. 와, 근데 어벤져 진짜 시원하긴 하다, 여기. 어디? 어디? 피만 나왔다고? 칭현이님 슈퍼채팅 3,000원 감사합니다. 와, 존나 부럽네. 93이 정업이야. 빈즈가 먹은 피완 슛! 와, 이거 주문서가 아깝다. 여기다가 바르는 주문서가 아깝네. 근데 3하급이면 10% 던지기 아깝죠. 얼마야? 어? 그래도 몇백은 하는데? 몇백은 하네. 역시 1등상. 와, 계속 말하는 게 은근히 해보면. 어? 리프 X? 80제! 잠깐, 아니, 뭐 이런 게 나와? 리프 X? 이거 그 스튜움의 시련의 동굴 버전 아니야? 아씨. 아. 아. 대대야. 이거 그. 그. 너 왔다고 파이어 독이 그. 크루템 주네. 물론 지작 청운검 있어서 안 쓰겠지만 그아아아 그럼 아 팔리가 파는 거 아니지. 10% 칠작 될 확률도 아 그 슈퍼볼 급으로 있으니까 잘 쓰길 바래. 10% 7개 될 수도 있잖아. 오케이 오케이. 룩 한번 볼게. 존나 구려 보이는데? 5분 경험치 재볼게. 아니야, 재지 마. 사실 지금 아이템 스펙에서 공격력 1 올리려면 진짜 억 가지고는 어림도 없고 10억 단위 이상씩 들어가는데 레벨 올리면은 스탯 5 올라가서 거의 공 1 올라간 거랑 같은 수공 증가량이 나오거든요? 지금은 진짜 레벨업이 가성비예요. 랩업! 랩업 했음 후훗. 괜히 얘기해서 이제 막 축하 안 해주면 괜히 서운하고 막 뭔지 알죠? 3차 스킬은 뭐 지금 모든 핵심 기술을 다 마스터해가지고요 찍을 게 지금 없어서. 어? 만우절이네? 하... 나는 진짜 너무 잘생긴 것 같다. 어? 오? 어? 오! 뭐야? 두손검 60%가 나오네?
오, 방금 먹음. 하나 줄게. 근데 두성검은 줄 사람이 없어 지금. 이거 아까 내가 준 거잖아. 메이플 교창 20억에 팔아요. 아니 귓말 화력 좋은데? 게임 아직 안 망했노. 뭐부터 바꿔보지? 귀지부터? 주니어 불독의 송곳니? 이거부터 바꿔볼게요. 오케이. 이건 이제 엔터키로 안 돼가지고 클릭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주문서 좀 좋은 거 좀 주면 좋겠다. 나 이거 뭐 좋은 거 안 나오면 돈이 없는데. 만통 이런 건 필요 없잖아. 주니어 불독 가공된 나무? 진짜 싫다. 뭔 근공된 나무요. 만통. 아 이거 기타창 싹 다 바꿨는데 아무것도 안 뜨는 건 아니겠지? 만통. 어서오세요. 돈 어디다 썼냐고? 아니 이게 사냥하면 적잖아고 신비 내고 하면은 빠듯해요 원래. 원래 빠듯해. 그리고 누구 좀 도와주고 하다보면은 아 닭광이야? 이게 귀지 나오는 거라 이거 한 장만 오케이 안 되나? 주니어 블록. 주니어 블록. 아하, 이거 참. 그냥 블록? 블록은 그냥 뭐 좋은 거 주는 거 없어요? 블록 바꾸지 말고 다 팔아? 이거 뭐 줘? 블록? 망행 준다고? 싶어요? 아 망행은 또 바꿔야 되는데. 망행은 바꿔야지. 아니 이거 씨 근데 이거 뭐 이렇게밖에 안 줘? 뭐 하나는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불독의 성건데. 아 안산 물바다 형님 1억 원을 형 왔다 인사 오지게 박아주라. 어서 오십시오 형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불독 한 장만요. 아 돈 없어 한 장만. 아씨 좀 줘라 좀. 너 나와야 돼. 너 안 나오면 나 오늘 사냥 못해. 너 나와야 돼. 팥죽? 아씨 아니야 불독을 잡았는데 팥죽을 주는 건 뭐야 아씨 진짜. 아니 불독을 잡았는데 팥죽을 왜 줘? 뭐가 대리작이 성공하면은 된다고? 뭐 주려고? 뭐 주는데? 삼상갑충? 좀 비싼 거 지르네 이 친구. 오케이. 아 49, 51 띄워올게. 야! 야 이거 딱각인데? 아 잠깐만 딱각인데 이거. 이거 오늘 이거 잘 붙으면 이거 시원하게 사냥 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일단 내장 터트려. 터져. 그렇지. 터졌어? 성공했. 너 진짜 세 개 다 붙어야 된다. 응. 응. 우. 아우. 됐다. 어 다행이다. 오빠. 오빠 뛰었어. 오빠 뛰었어. 아 다행이다 씨부레. 오빠 나 돈 좀 줘. 아 오케이 오케이 고맙다. 이걸로 포션 사야지. 야 49 얼만데? 아 뭐야. 아니 씨 아니 내 취향 들통났네 이거. 아니
아니 아까 새로 올라왔길래 보고 있는데 재밌더라고요. 49 얼만데. 5억! 5억에 500? 1%? 인정. 감사합니다. 찰리 중사님,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건데 하나만 어떻게 안 될까요? 아니 근데 불독이라는 고렘 몬스터를 잡았는데 팥죽을 주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사님, 팥죽은 좀 아닌 듯함. 어! 호! 망행 주세요. 망행 주세요. 확률 낮은 거 알지만 하나만 어떻게 안 될까? 파도 목 상태요? 지금 잠겼어요. 어우! 야 아니 잠깐만, 어우가 아니지. 메이플 표창, 메이플 표도입니다. 문매에서 20억이었는데 여기서는 50만원도 안 하는구나. 이제 파이어 몸의 불씨. 이것도 얘가 신점이지? 표도 엄준식 메이플 표창 삽니다. 얼마? 기다. 어떻게 후려쳐서 비싸게 한 20억에 팔고 싶다. 35만, 30만, 30만이네? 새끼 돈 많이 준비해왔네? 그래 임마. 어? 자식아 너 뭐 레몬도 먹어라. 어? 이건 아주 셔서 네 입을 아주 흥건하게 만들지. 파이어 봄의 불씨. 어! 야! 아니 너무, 야 오늘 너무 잘 나오는데? 주문서 벌써 두 장이나 먹었네? 혹시 중사님 하나만 더? 어우 어우 어! 야 버그인가봐. 이 채널인가봐. 아 근데 이 정도면 이미 충분히 많이 받긴 했어. 신점 두 장이나 받아가지고. 그 하지만 사람 욕심은 끝이 없어서 하나 정도 더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도 살짝 들고 있기도 해. 어우! 야 이거 파이어봄의 불씨가 꿀통 같은데? 이거 1%가 아닌가 본데? 야 1%라기엔 너무 많이 주는데 이거? 뭐 한 2% 5% 이 정도 사이인 거 아니야? 파이어봄의 불씨가 꿀통이네 이거. 어? 근데 원래 파이어봄이라는 몬스터 자체가 수가 너무 적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생각해보니까. 폐광 안쪽에 깊숙한데 그 저기 시동에서만 나오는데 파이어봄만 모여있는 사냥터는 존재하지도 않잖아. 그래서 일부러 좀 확률이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네. 자 우리 찰리 대령님이 주신 신발 점프 한번 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크모스 부츠 10% 한 장 발린 건데요. 아 왜 타락한 전붕아, 마일 좀 팔아주세요. 아니 마일 이거 씨 몇 개? 몇 개요? 하마방 700매소입니다 깎아드릴게요. 얼마요? 얼마까지 알아보셨는데요? 500으로 합시다. 4달러는 너무 많소. 25 주쇼. 자 드가사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자 대머리입니다. 저희 찰리 대령님께서 다크 모스 부츠의 발을 신발 점프 주문서 3개 주셨는데요. 저희 찰리 대령님께서 주신 국산 주문서가 아마 한 장 정도 붙을 것 같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미 10% 한 장 성공한 다크 모스 부츠거든요. 한 장만 붙으면 굉장히 고가에 팔 수 있고 두 장 붙으면 계속 쓸 수 있다는 점 한번 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찰리 대령! 찰리 소령! 찰리 상사! 아 씨발! 어떻게 다 실패하는 병신 주문서만 줬어. 그냥 주지를 말지. 안 줬으면 그냥 이 상태로 팔았으면 됐는데. 이 쓰레기 같은 주문서.